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여 읽고 말씀을 먹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신성한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주여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량없는 효능 있는 보배를 피로 모든 지혜와 허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며 혼의 모든 더러움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침실에 걸어놓은 그림은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에서 경건에 관심을 두는지 여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른 그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을 일상생활의 수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침실에 어떤 그림을 걸어놓은 채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면 즉시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그림을 버려야 한다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으므로 우리 속에서 그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술집에 간다면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3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술집에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규제가 아니라 내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안에는 3일 하나님의 실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어떤 형제가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안에서 그 영의 기름바람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넥타이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넥타이를 메는 것은 경건, 즉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실 것일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부담은 우리가 멜수 있는 넥타이의 종류나 다른 어떤 것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입든지 다른 사람에게 경건의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매우 경건한 가운데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느슨한 말이나 한담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하여 그러한 말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인상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 작은 일들에서도 우리는 매우 경건한 가운데 생활해야 합니다. 어떤 신발을 살지를 결정할 때 먼저 모양을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통해 나타나실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회에 가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일들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나 매우 경건한 가운데 생활해야 합니다. 1800년대 말에 유명한 한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한 번은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 집에 모든 것을 배치하고 집을 장식한 후에 아버지를 초대하여 자신의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모든 방을 둘러본 후에 다 좋기는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집에 진열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의 인상을 강하게 남겨야 합니다. 경건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나타나셨고 라는 말은 경건이 외적인 표현을 가진 내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려면 우리의 생활 전체에서 경건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고 행하고 입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우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실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가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를 분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주여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는 주여 경건한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과 영혼과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향력을 주여 역사하고 계실 때, 주여 그 영향력의 신성한 생명의 반응으로 우리 자신이 주여 분배되고 주여 흡수하여 주 예수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여 경건하고 주여 주여 거룩한 삶을 살수 있기를 주여 주님께 주여 간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내적인 경건의 주여 실제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서 외적인 주여 경건의 표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